대신 제가 가져온 표현을. 향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좋아요.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원어민, 원어민 수야. 안녕하세요, 젤리피쉬입니다. 오늘은 영어 표현 한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.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부분 옷을 입다라고 하면 wear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. 그리고 모자를 쓰다 할 때 wear the cap, 화장을 하다 wear the makeup. 그런데 한 가지, 제가 미드를 보고 있는 도중에 한 장면에서 남자가 여자 옆을 지나가는데 여자한테 나는 그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 어떤 향수 써? 라고 물어보는데 What are you wearing?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되게 원어민스럽잖아요. 저 같았으면 그냥 어떤 향수 써? 아니면 냄새가 뭐야? 라고 할 텐데 너 뭘 입었어? 이렇게 직역하면 뭘 입었어? 라는 표현이잖아요. 저도 처음 한 사실입니다.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 살다 보면 밖에 나가서 향수는 필수입니다. 필수템. 저 이거 바디 판타지 쓰는데 핑크 색깔 꽃향기인데요.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나갈 때 땀 많이 흘리고 조금 땀 냄새 날 때, 사실 저 냄새 잘 안 나요. 그런데 그냥 예의상 뿌려주는 건데요. 벌써 거의 다 떨어져. 아니, 반틈 넘겼었네. 너 어떤 향수 써? 라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? What are you wearing? 알겠죠?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배운 표현들은 꼭 실생활에 사용해서 자기 걸 만들어 봅시다. 그럼 안녕.